OpenAI의 ChatGPT,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 빙체 모두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OpenAI의 ChatGPT,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 빙체 모두가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ChatGPT를 개발한 OpenAI 연구진 중 일부가 독립해 엔스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을 설립했는데 이 엔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를 출시했습니다. 클로드2는 ChatGPT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AI 챗봇입니다. ChatGPT의 대항마로 불리는 특징 중 가장 큰 이유는 프롬프트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질문의 분량이 ChatGPT의 그것보다 약 3배 정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백 쪽에 달하는 책이나 논문을 통째로 챗봇에 입력할 수 있으며 10만 토큰, 약 7만 5천 개의 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값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결과값 또한 질과 양에서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개발, 코딩과 관련된 기술도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클로드2는 파이썬 코딩 테스트인 코덱스 휴먼 에버에서 71.2%의 점수를 받았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기능 개선 로드맵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은 버전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ChatGPT, 바드, 빙챗과 비교해보면 어떨지 AI 타임즈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청문회에 대한 틱톡 답변을 문서화한 PDF 자료 중 23,508단어 125,104자로 구성한 텍스트를 요약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 결과 클로드2는 전체 텍스트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ChatGPT는 프롬프트의 길이가 너무 길다며 보다 짧은 텍스트 입력을 요청했고 빙챗은 작업 도중 연결이 끊겼으며 바드는 첫 1만자에 대해서만 요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짧은 프롬프트 입력에 대해서는 클로드2, ChatGPT, 바드, 빙챗 모두 적절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으나 길고 복잡한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컨텍스트 창이 긴 클로드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결과값의 길이 뿐만이 아니라 그 정확성에 있습니다. 최근 엔스로픽 개발진이 이대한 개츠비 소설책 한 권을 클로드2에 통째로 입력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약 22초가 지난 뒤 소설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정답을 찾아내는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각종 질문에 대한 완성도 높은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 것이 ChatGP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클로드2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으며 자신은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AI 어시스턴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엔스로픽은 윤리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며 개발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엿볼 수 있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실 한국에서 처음으로 ChatGPT가 오답을 내놨던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클로드2는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ChatGPT와 같은 챗봇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력해봤을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에 대한 물음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며 한국과 일본 모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클로드2 베타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당장은 미국과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나 곧 정식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GPT-4는 이미 가능한 텍스트 이외에도 이미지로 입력하고 출력하는 멀티모달 기능 도입까지 추가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하기 쉽고 생각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유해한 출력을 거의 생성하지 않고 메모리가 더 긴 클로드2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